날씨도 꾸졌는데 이렇게 부처님 전에 한 봄이 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함께 하시는 형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월보를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하신 분이 17명입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찬탄과 감사를 드립니다. 호법이라는 거,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생사가 본래 없는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펴고,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사가 없는 법문에 목욕을 하고, 그래서 완성된 삶을 성취하고, 그래서 완성된 삶을 성취한 그분들이 사는 세계를 바로 부처님 나라로 만든다 하는 이 원은 보통 사람이 바라는 원은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나라고 하는 개인을 훨씬 넘어선 절대적인 인간, 부처님과 더불어 한 몸인 인간, 이 우주와 더불어 한몸큰 인간, 이런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 일신의 안녕과 성취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의 확대와 보존을 위해서 혼신을 다 바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이 땅에 펴겠다. 그래서 이 땅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지구한 큰을 원은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원을 바란 후보 행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법당의 미아래에 보면은 제목이 결코 침해받지 않는 권능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잠시 몇 줄을 읽어보면은 우리들 자신의 본성을 구김없이 나타낼 때, 그것은 나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부처님의 본성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나의 본성을, 우리 자신의 본성을 구김없이 나타낼 때,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의 법성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본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들은 모두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만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 아니, 일체 중생들이. 그것만 아니죠. 몇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즉,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존의 본능이든, 아니면은 식욕의 본능이든, 여하튼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생들도 일단 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식물들도 일단 발화를 해서 뿌리를 땅에 박고 오면은 그 본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기를 흡입하고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본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사실 본능과 본성이 일치합니다. 같은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아니,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어떤 동물들 간에 본능 그대로
본성 그대로 본능을 행사하는 것이지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본능이, 우리들은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말씀드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입니다. 일체 중생이 함께한 성품입니다. 큰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어떻게 우리들이 쓰느냐 하면은, 하나는 본능적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는 본능, 생식의 본능, 자손 보존의 본능, 그런 그대로 행동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처럼 이렇게 본성을 본능대로 수행해 나가는, 쓰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동물에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징적이 있습니다. 즉, 본성을 나누면은 여기서 본능과 지성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본능을 가지고 나왔는데, 본능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본성을 본성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이건 지성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뭐, 고양이가, 개가 노력을 해서 이상한 그 사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신기한 일이다 하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만은, 그것도 그러면 훈련이죠. 훈련을 한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본능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고안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들은 홍수,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홍수 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면은 다른 동물들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역경을 그냥 자연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저언들 가고 싶어.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안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안을 짜냅니다. 아, 다리를 만들면 되구나. 아니면은 배를 만들면 되구나. 이렇게 고안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성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본능에서 지성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의 본능이라 하는 것을 갖고 보면은 가령 2005년도인가 언제 저 태국에 큰 해일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 쓰나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이 그때 한 15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1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그 쓰나미였죠. 그런데 그때 사람은 1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야말로 수몰돼가지고 물에 덮여서 죽었는데 그때 동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근방에 살던 동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딱 고양이 한 마리 죽었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런데 그 고양이가 왜 죽었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묶어놨어. 고양이를 자기 집에 묶어놨어. 그런데 그 고양이 한 마리 죽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 쓰나미상에서 집에 묶어둔, 다리를 묶어둔 고양이만 죽고 다른 동물은 죽지 않았느냐? 다른 동물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쓰나미가 뭘지 알았어. 다 도망을 갔어요. 무트로. 위로 올라갔어. 죽지 않았어요. 이게 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현재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죠.
사람은 이렇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본능적으로 생존하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제 계계를 발명하고 뭘 해가지고, 아, 지진이 언제 온다는 것을 이제 안을 내어서 조사하고 해가지고, 아, 지진이 언제 온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피하곤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본능대로 하지 않고 지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는 것은, 본능의 본성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존에서는 무한정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다에 항해하는, 며칠을 두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그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가 이제 한번 출항을 하면은 뭐 오대양을 누비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해 있을 때 쉬들이 떼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 배는 반드시 침몰을 합니다. 즉, 쥐들은 자기가 지금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있는 그 배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에, 한 달 후에, 아니면 두 달 후에 배가 침몰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쥐들이 배에서 밑으로 뛰어나오면은, 아, 이 배가 침몰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라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없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생존을 다른 동물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하냐? 지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능을. 그게 지성입니다. 지능을 발휘해서 그나마 모자라는 어떤 것을 보충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그 본성은 이렇게 본능과 지능으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육하는 것은 모두가 지능입니다. 지능으로 알아야지 본능을 활용하는 것은 드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고 마는 그런 것을 가난하게 굶어 죽든지 무슨 뭐 다치든지 하는 그런 수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지금 생존을 잘 아주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참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본성을, 이 본성 자체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지성이 함께 있는 그 본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 본성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 본성이. 내 본성이 어떻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본능적인 본성.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본성이 뭐냐? 내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음식이 어디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를 만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 본성을 알면은 그런데
이 본성을 우리들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만 인정을 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형상적인 물질적인 이것만이 인정을 하지 다른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없다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생명 본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분명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내가 지금 눈에 보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있다고 믿는 그 생명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내 본성입니다. 내 본성. 그런데 이 본성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이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보는 방법이 바로 불황에서는 마반냐 바라밀을 염성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반냐 바라밀,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나의 본성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마반냐 바라밀 혹은 법성 혹은 진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반냐 바라밀이 나의 본성이고 법성이 나의 본성이고 근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흠모,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한없는 공덕을 가진 무한의 능력을 지닌 그런 분으로 부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축원을 드리고 천배 만배 참회를 하면서 성취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께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그럼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이 마반냐 바라밀이라는 거, 내 본성이라 하는 거, 법성이라 하는 거, 이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활용을 하면은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완벽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완전하다. 육체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신 어른 가운데서 완전한 몸을 이루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하다 하지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그냥 다 그래도 돼요. 4대가 궁합하고 뭐 결함이 없고 그렇게 생김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죠. 뭔가 부족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무언가 부족해. 항상 무언가 걸려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들어요. 이게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뭔가 모자란 것 같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거 안 느낍니까? 뭔가 모자란 것 같아.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없어요. 부처님은 몸, 육신도 완전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만이 완성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본성을 보고
그것을 개발했으면은 나는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자가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완성된 그 내 본성이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은 그야말로 육조 인도까지 다 치면은 33조 되고 이 중국에 와서는 이제 육조가 되는데 육조가 되고 이 해능 스님은 5조 스승이신 5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배우고 거기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이 잘 아는 해능조사의 오도성인데 이 오도성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기자성 본자청정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찌 나의 본래 성품이 스스로 청정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본불생명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본자구조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스스로 구조금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본무동료 어찌 나의 본성품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나의 본성품이 능히 만법을 내볼 알았으리요 하는 이런 오도성을 얻고 바로 깨달음 인가받고 육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해능 스님이 깨달은 하기자성 어찌 나의 본성이 본래 본자청정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리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생만법 내 본성이 능히 모든 것을 낸다고 하는 이 깨달음의 내용은 내 본성이 해능 스님의 본성도 그러하고 우리 모두의 본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 자성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 본래 생명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안 믿냐? 못 봤기 때문에. 보아서 믿겠죠. 보아서 믿을 텐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믿으라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성이라 내 본성 자리가 이렇게 능생만법 모든 법을 내고 본래 청정하고 때묻지 않고 모든 것을 원만구직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마반야 바라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내 본성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나 이외에 저 다른 것을 보면은 부처님이 절대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 나 외에 다른 데 있다. 제3자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과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우리 불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은 절대적이고 저 도솔천에 계시다가 강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부처님이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신 그런 어떤 제3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 자리예요. 내 생명이 부처님 자리이지 내 생명과 부처님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부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온갖 품성을 본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9월 달에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전국에 있는 큰 스님들 네 분이 우리 저 지완 스님을 포함해서 전국에 그 대표되는 수자 스님들 네 분이 와서 참선 법문을 하십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참선이 뭐냐? 참선이 뭐냐면은 내 생명이 노력해서 정지를 해서 내 생명이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본 상태가 참선에서 얻은 경계입니다.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하면은 특이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선을 해서 견성을 하면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기 때문에 참선에서 견성한 사람들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 내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인 그 자체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견성한 사람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 내 생명의 부처님, 물론 공동 생명인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더 믿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참선에서 얻는 공덕입니다. 그러면은 참선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염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참선해서 견성해서 얻은 그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구나 하는 그 자체를 참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자고 하는 겁니다. 믿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서는 이 믿자고 하는 것이 없어서요. 참선해서 견성해서 보자고 했지 내 생명이 마바냐 바람인 것을 믿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셨어요. 믿어라. 우리들의 생명이 불생불 불구정 부정불감인 그 자체를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꺼내어 서라. 이게 마바냐 바람의 용성이에요. 이것은 아마 제가 너무 자만해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강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믿자 하는 것을 부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가지고 있으니 그냥 그것을 빌어라 이렇게 빌어라 그러면 부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자 그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믿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완전 무결하다.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이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생명책을 갖고 나는 태어났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믿게 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마바냐 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염송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염송을 해서 그것을 믿어지겠냐 할지 모르지만은 염송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보여요. 내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불자들이 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 했잖아요. 여러분도 보지 못했잖아요. 생명을. 생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있지만은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마바냐 바라밀을 열심히 일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생명 자리가 마바냐 바라밀이고 그 마바냐 바라밀 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니까 아, 내 생명이 지금 능생만법이요. 만법을 온갖 것을 다 해내는 그런 생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100%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어 쓰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는 이 날씨에 지금 햇빛은 어디 있느냐? 햇빛이 없습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냥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맑은 하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이 구름에 덮여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푸른 하늘이 가득 세상 가득히 내리고 있는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 생명이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청정하고 맑고 그냥 불생불멸에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본래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어 쓸 것이냐? 이번에 보면은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의 주권이 부처님이요 불성임을 확인할 때 부처님은 자비이시며 지혜이시며 무의위실력이므로 우리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 자유와 무의위실력이 흘러나오는 폭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정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설사 타인에게서 불친절한 말을 듣거나 매정스러운 행동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의 나타남이라는 법칙을 시행하여 그런 일을 당할수록 자신이 한층 더 타인에게 친절과 우정과 자비로 대할 것을 잊지 말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주권이 부처님이요 불성임을 확인할 때 그것은 부처님은 자비이시며 지혜이시며 무유실력이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무유실력이 흘러나오는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지금 현재 이 삼라만상 속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러하고 그리고 삼라만상에 사는 온갖 존재들은 다 부처님의 공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꽉 차있는 부처님의 공덕, 진리 자체 이것을 내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이것을 내어설 수가 있어요. 다른 동물은 못 내었습니다. 사람만은, 인간만은 어떻게 되느냐? 아,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자질을 타고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끌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표현하는 통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 생명은 부처님께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 나타낼 때 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계를 부처님 나라로 만들자 한다는 그 원을 세우고 정진을 하는데 부처님 나라를 만들자 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이 이미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노력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 나라구나. 조금도 악이 없는 온갖 선만 가득하는 부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부처님의 공덕을, 부처님의 지혜를, 부처님의 자비를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다. 그럼 이 통로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 항상 법회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마음의 법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마음에 확정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이게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즐거우고 싶으면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몇 퍼센트 가져야 되느냐? 100% 갖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하고 싶다 하면은 병이 없는 그 자리를 마음이 실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은 부처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병이 나아지이다.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빕니다. 그러나 바람일 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병이 들었을 때 내 생명은 본래 완전부결하다. 내 생명은 본래 병이 없는 자리다. 불생불멸 자리다. 불구부정 자리다. 부정불감의 원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리다. 그렇게 되면 나는 본래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병이 없다 하는 것을 마음에 그립니다. 마음에 확정하는 겁니다. 이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정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내 현실적으로 이것을 내어 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내 마음에 일단 행복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통스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나는 고통스러운 것을 마음에 그린다. 그럼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것을 원하면 내 마음에 행복을 그리고 이것을 확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을 아무리 확증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어제도 어떤 스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뭐냐면은 현실이 참 부조리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사바세계에 대해서 온갖 악역을 거리고, 예?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어느, 저 울산에 어느 여고생이 그냥 애들한테 자꾸 맞으니까 그냥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더서울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병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지저분해요.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종교를 빙자해서 치부를 하고 온갖 사치를 다 누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 이, 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 나를 보편해 가잖아요. 기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팔고 가운데서,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하신 사고 팔고 근본적인 네 가지 고통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네 가지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사고 팔고인데, 이 가운데 원종 회의가 있습니다. 미운 존재와 만나는 거. 이 미운 존재와 만나는 것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원종회계라고 해서 우리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한량없는 부조리가 있고 그 부조리를 만났을 때 참 따분하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지저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럼 그걸 어제 고쳤느냐? 이 세상이 본래 그런 지저분하게 없는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실상을. 지금 이 시간에 제 도반이 한 스님이 지금 어제 그제 암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연기하셔야 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법문 때 못 갔는데 그 스님이 입적을 하는 시간이 어제 그제니까 내가 보니까 딱 그냥 오늘이 이제 내가 법문한 날이고 참석을 못하게 생겼어. 또 49제를 쳐보니까 또 그날이 10월달 세 번째 일요일이야. 그날 또 참석 못하게 생겼어. 아, 참, 이 스님이 고약스러워 돌아가셨네? 그래 생각했는데, 그 스님이 경국사에서 지금, 연결 지금 하는데, 경국사 주지 스님이 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탁 맞게 돌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 스님이 저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인데, 그 학교 다니니까 학교 일이 있으니까 일요일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9제가 항상 일요일마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우리 사형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적당하게 가장 적당히 돌아가셨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한테는 참 적당한 날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참 적당한 날이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즉 이 세상이라는 것이 부질에 가득 찬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부질한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부질한 세상이 아니고 진리가 가득 차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이 꽉 차있으면은 그것을 물러가라고. 아, 내 속에 왜 이런 고약스러운 마음이 있을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 잘된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고, 방망이를 들고, 후리 쳐가지고 쫓아내리고, 아무리 해도 쫓아나지 않습니다. 쫓아나가지 않아요. 아무 격도 쫓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쫓아내려서 있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입니다.
마바냐 바라면 독에게 방망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독에게 방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짜증나고 실적이 났을 때 아 짜증나는 이것에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서럽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는 바로 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밝음이 뭐냐? 마바냐 바라밀입니다.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면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마바냐 바라밀을 염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에게 방명입니다. 그럴 때 마바냐 바람 일체성취니까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공덕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바냐 바라밀을 염성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밝음이 확정돼요. 밝음이. 그래서 어둠이 있을 때는 불을 밝혀야지 불, 어둠아 물러가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뭐냐? 불을 켜는 것이고 그 불을 켜는 방법이 뭐냐? 마바냐 어둠이 있을 때는 마바냐 바라밀을 염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바냐 바라밀을 염성을 해 나갈 때 내 앞에는 내가 지금 마바냐 바라밀이라는 밝음을 피웠기 때문에 내 생활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쉽죠? 아주 쉬워요. 아, 내 생명이 밝하려면 내 삶을 밝게 유지시키려면 내 생명을 밝혀야 되는구나. 그 밝혀야 것이 뭐냐? 1000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마바냐 바라밀을 염상하면서 내 생활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내 생명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둠을 더 됩니까? 마음이 어둠에 사여 있으면 병이 생기죠. 네? 병이 생겨요. 무슨 신체적으로 병이 생겨.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뭡니까? 사업에 어둠이 깔려. 집안에 그냥 어둠이 깔려. 그럼 환경도 내 몸도 다 어둠이 덮이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음을 켜야 됩니다. 마바냐 바라밀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켜서 내 생명이란 것이 부처님 무한 공덕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이 한량 없는 공덕 생명 것을 활용했을 때 내 삶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뻐지는 겁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뻐지고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교를 믿으면은 하늘에 별다른 무엇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늘에 별다른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기뻐지는 겁니다. 보람이 생깁니다. 성취감이 옵니다. 물론 성취감을 108배 하던 사람이 10000배를 했다 하면 성취감이 오죠. 그런 성취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취감을 느낍니까?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법칙, 내가 어두운 생각했을 때는 내 주변에 어둠이 나타나고 내 신체에 어둠이 나타나고 내가 밝음을 생각하고 밝음을 생활했을 때는 내 생활이 밝아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 마음의 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까지가 오늘의 결코 체바전 권능자라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탐욕을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하고 가난에도 안주하며 도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증진해야 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이 만족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는 일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혜를 닦는다는 말은 번뇌를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닦자, 지혜를 닦자 해도 닦아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번뇌를 맑히는 것이 지혜를 닦는 겁니다. 그럼 지혜를 닦는, 즉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번뇌야 물러가라, 번뇌야 물러가라 그래야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역시 마반냐 바라밀이에요. 마반냐 바라밀을 하면은 번뇌가 염속하다 보면 번뇌가 차차 없어져요. 열버져요. 그럼 그때 지혜가 나타나요. 내 생명이 확실히 마반냐 바라밀이구나. 내 생명이 확실히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한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돼요. 이것이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탐욕은 사람 범부들은 오욕의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이 마왕 파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잡혀가는 바가 된다. 따라 마치 저 사냥꾼이 원숭이로 생포해서 둘러매고 집으로 가듯이 라는 말이 열방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마왕 파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뜨실 아니 저 성도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왕 파순인데 이 마왕 파순을 잘못 생각하면 막 마귀같이 생겨가지고 머리에 뿔이 있고 무슨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마왕 파순이라는 사람은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은 즉 욕계 육천이 있는 욕심으로 되어 있는 새가 여섯 개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인간으로 살지만은 이 여섯 번째 하늘이 타와 자제천입니다. 이 타와 자제천이라는 것의 왕이 누구냐면은 마왕 파순입니다. 즉 마왕 파순은 괴물처럼 생긴 존재가 아니라 이 탐욕을 해서 온갖 공덕을 다 누리고 있는 오직 물질적인 관능적인 그런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곳으로 목적을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 파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감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욕정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다 보면은 바로 마왕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왕 파손이 되는 그런 사람을 제도에서 없애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500나한전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다들 500나한전은 지금 저 용인에 가도 500나한전이 있고 대표적인 케이스는 직기사감이 500나한전이 있는데 500나한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게 부처님의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직의 제일인 분이 우파리 존자입니다. 이 우파리 존자가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신통을 부리고 했는데 이 우파리 존자가 어느 날 수행을 하다가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내다보니까 마침 가을인데 이 서숙이 조가 잘 익어 있어. 그래서 참 잘 익었네 하고 이렇게 손바닥에 넣고 손에 그 조를 얹어놓고 보다 보니까 조 알이 세 개 떨어졌어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주인도 알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입에 틀어 넣었어요. 그리고 틀어 놓고 아차 내가 이거 도둑질을 했네. 나무의 그 조를 세 알 먹었으니 이게 참 도둑질 했네. 아, 내가 미리 내가 과보를 받아야겠다 하고는 바로 그 조밭에 조밭 주인의 밭에 소가 되었습니다. 변화로 소가 되어서 오매오매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가서 보니까 웬 소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이제 기릅니다. 키웁니다. 그런데 그 소가 신통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조밭 주인은 그 소가 들어온 이후로 무럭무럭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 고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0명의 도적대가 그 마을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제 마적들이라 하는 것은 도둑질 해가지고 남을 생명을 해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 암흑의 집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훔치자 하고 작당을 해서 이제 그 집에 조밭 주인의 집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보니까 그 우파리존자가 보니까 소가 소로 변해 있는 우파리존자가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며칠 뒤에는 이 주인 집에 500명의 도적이 쳐들어오게 생겼어.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겠다. 자비심으로 이것을 건져야 되겠다. 하고는 바로 소에게 말을 소가 말을 합니다. 주인어른, 주인어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고는 소가 말을 해. 어떻게 소가 말을 하는가 하고 못 붙여가니까 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하니까 뭐 왜 그러냐 말하니까 지금 3일 후에는 이 집에 500명의 도둑대가 닥쳐온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이 집이 몰살당하고 사람으로 상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니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은 500명분의 밥을 준비하고 500명분의 목욕탕을 준비하고 500명분의 옷을 준비하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 오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가 말을 하니까 그 주인은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니까 정말 그날 3일 후 밤엔 500명의 도둑들이 침범을 했습니다. 침화서 바로 그 주인이 그 500명의 도둑들을 전부 그냥 음식을 500명을 준비해놓은 음식을 주는 겁니다. 그 처음 이 사람들은 허겁지겁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뭐가 자기들이 500명이 오는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500명의 음식을 준비를 했는가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장 도대체 당신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았냐? 우리 이 비밀인데. 그리고 어떻게 이 음식을 준비했냐? 하니까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소가 당신이 온다는 걸 알려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가 말을 하냐? 그러니까 아 우리 집 소는 말을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그 마적 두목이 와가에서 보니까 그때 소가 말을 합니다. 소가 그 저 사람 몸을 받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3년 동안 소로 지냈는데 그것은 왜냐면은 이 집 조를 새알 먹고 과벌을 미리 받기 위해서 그렇게 소가 돼서 일을 해줬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사를 훔치고 했느냐. 그러나 그 과벌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참회를 하고 도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도적들이 깜짝 놀란 거요. 조 세알 때문에 소가 되는 그 업보를 받는다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는 그 자리에서 500명이 동시에 우발의 돈자를 스승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바로 500명이 동시에 아라한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아라한과를 이루고 난 뒤에 그러니까 500아라한이 생겼어요. 500아라한은 동시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불교 집안에 뭐 했냐면 500나한이 생긴 겁니다. 절집에는 모시고 있는 그 500나한이라고 하는 그런 나한전의 그 기원은 어디 있느냐. 부처님께서, 그리고 우발이 전자입니다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심, 성내는 마음, 질투심, 이런 좋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도해서 자비로서 다 섭수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어떤 그 이정표, 그런 정거로서 500나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본 주제인 결코 침해받지 않는 이 권능자, 내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 공동생명이라는 이 권능자를 잘 알고 믿고 활용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다 참되고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부처님의 큰 자비가 항상 우리들을 감싸고 있다는 것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삶은 그런 곳으로 흘러가집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감사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보다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성취되는 보람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